작은 손 차갑게 떨리는 입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고개 숙인 채 녹은 다른 추억 하나 내 모습 불현명이 입안에서 뺀 돈이 와 애써 삼키며 외면했었던 뒷모습이 새하얘 눈처럼 조금씩 녹아내려 어두워진 밤하늘이 떠나지 않는 별처럼 사랑이란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꿈그 사람 내가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굳어버린 그대 맘을 으로 감사 않을 거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시려오는 가슴이 누구라도 안고 있는 상처와 깊은 한숨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찾고 있어 나타난 사람 그대에게만 속삭이는 설레임에 눈이 부신 그날의 세상이 되어 곁에 있을 테니 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선 은혁이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안 들은 게 다행이에요. 차라리 만약 들었으면 그 왠지 모를 악한 감정 신동에게 옮겨왔을지도 몰라요. 저만 나쁜 얘기만 했겠어요. 그죠? 자, 저는 신동이를 우선은 굉장히 유쾌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동이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저희 슈퍼주니어에 합류하게 됐었어요. 예. 슈퍼주니어가 데뷔하기 1년 전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퍼주니어란 그룹 자체에 인원이 있었고 신동이는 나중에 합류했기 때문에 솔직히 멤버들과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도 혼자 터득을 했었어야 됐고 많이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때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거를 지금도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만큼이나 신동이가 열심히 따라와줬기 때문에 슈퍼주니어로서 슈퍼주니어의 신동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멤버가 많기 때문에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각자 개개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동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